네, 뽑힙니다. 이번에는 자막, 아까 넣는 거는 아까 된다. 뭐 저번에, 뭐 보시, 한 포스팅에 들어가니까 뭐 아까일 수도 있고 저번일 수도 있고. 자막 넣는 거 간단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그 템플릿처럼 프리미어 CC에 기본 제공되는 자막 형태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뭐 항상 소스는 제가 찍은 사내 추억입니다. 아, 제가 찍은 사내 추억에 미쳤나 봐. 제가 사내 추억 OST 소개했던 영상 소스고요. 그 다음에 이 창에 들어가면 기본 그래픽이 있어요.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뭐냐?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보면 이 화면이고, 요게 좀 들어가면 이미지가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네, 작으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할 텐데, 요거는 좀더요 밑에 하단 버튼을 이렇게 키워집니다. 그러면 좀한 번에 보긴 힘들지만, 뭐가 문제는, 예, 모니터가 뭐두 개신 분은 뭐 상관없겠지만, 예, 우선 요거를 제가 말씀드려요. 요게 기본 그래픽이고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캡션앤 서브타이틀은 보시다시피 요 형태로 자막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나요? 예, 전혀 뭐 모르시겠으면, 일반적으로 편집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바일 편집 기를 먼저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무비가 있고, 안드로이드 계열은 비비비비 뭐 있는데,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먼저 해서, 거기서 자막을 치실 때는 거기에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템플릿처럼. 요것도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바로 끌어다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자막이 생기잖아요. 전체로 해놓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자막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네, 없어지고요. 이게 뭐 대답, 아니, 밑에 써있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요걸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선택 도구로 해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 자막 형태로 바뀌고요. 여기서 쓰면 돼요. 네, 추억, OST.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또 당황합니다. 왜 내가 사내 추억 썼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폰트를 바꿔줘야 돼요. 폰트를, 한글이 지원되는 폰트를 바꾸면,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 이게 뭐야. 뭐 이건 만들 수 있잖아. 예. 네. 그, 페이트 앤 페이드 따로 줄 필요 없이요. 요거 템플릿에서 가져다가 쓰면 자막을 이렇게 깔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요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또 이렇게 간단한 걸또 쓰려고 요 템플릿을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약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또 폴더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크레딧이라든가 그래픽 오버레이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선 요거 타이틀, 우리 일반적으로 저희 같이 초보자들은 타이틀이라는 개념이 되게 힘들잖아요. 막 TV에서 나온 것처럼 멋있게 하거나 아니면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는 이 정도는 흉내낼 수 있다. 그거를 제공해 줍니다. 예. 화면 보이시나요? 요 타이틀은, 예, 이렇게 등장. 요거를 사실 모셔주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죠? 요거를 해보면 막, 장난 아니에요. 예. 움직이면 이런 게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프리미어 CC에서는 다행히 요거를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다. 유어 타이틀, 예, here, 살, in, 의 추억, 쓰면 여기 바뀌죠? 보이시죠? 바뀐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뀌어 있지 않다.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폰트를, 한글 폰트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무료 폰트를 이용해서, 사회 추억,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사내 추억, 에피소드, 요것도 더블클릭하면, 요거는 OST, 소개. 이렇게 치면, 안 바뀌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 폰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폰트를, 풍선? 뭐, 어쨌건. 제주 고딕? 이렇게 해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보면, 다르죠? 바꿔줬잖아요.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요 위치도 뭐 살짝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가운데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하고요. 요것도 이렇게 같이 묶였네요. 어쨌건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걸 되게 하기 힘들다고요. 근데 요게 템플릿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왜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따로 뭐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예, 요렇게 특별하게 무슨 편집, 예, 모션 그래픽 기술이 없어도 요런 건 간단히 만들어 준다. 근데 요거를 또 응용을 할수 있는 게 요거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만 쓸수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또 같이 안 가졌네요. 요거랑 요거를 같이 가져와서 쓸 수, 요거를 가져오고요. 요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등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초에서 뭐,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거 보시죠? 요것도 맞아요. 예, 여기다 따로따로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한 번에, 예, 옮길 수가 있죠. 무슨지 아시겠죠? 저도 좀 버벅이는데, 사실 잘안 쓰긴 하는데. 근데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요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이렇게 하면 뭐, 좋잖아요. 뭐,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사회주의니까. 예. 그래서 타이틀은, 이렇게 기본 그래프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것도 있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타이틀도 있고 근데 스포츠팩이라고 FTP인가? 내가 깔렸던 뭐 요게 있긴 해요. 이것도 이제 한번 써보면 겁내시지 마세요. 그냥 빨간색이야 클났어 라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됩니다. 요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리미어에서. 아 힘들어하죠. 네 4분의 1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요렇게 나타납니다. 어도비 스포츠. 근데 이거 어떻게 뭐 어땠어? 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꿀 수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목표되니까 PD 하고 여기다 네이버 TV 쓰면은 바뀌죠? 이거 어디다 써야 되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써야지만. 하여간 기본 그래픽 쪽에서 요런 거를 살짝 바꿔서 쓰시면, 예. 그나마.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블 클릭하면 다 바뀝니다. 그리고 요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어머, 돌아가. 옮기시면, 됐죠? 보이시죠? 이것도 전체로 할게요. 예. 네. 요거를 따로 위치까지 조정해서 쓸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뭐, 근데 딱히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뭐,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예. 이게 뭐, 이쁘다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요렇게. 얘도 뭐,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 요걸 활용해서, 쓰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있죠. 그래픽 오버레이도 있고. 근데 은근 괜찮은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잘안 보이시죠? 제가, 색상 매트를 해서, 눈에 잘 띄는 걸로 깔아드릴게요. 보면, 예,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디자인이 약간 한국 센스는 아니에요. 약간 미국 센스여서 요런 거는 사실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죠. 예, 네, 되게 좋습니다. 쓰시기에 간단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비싼 거고 막 엄청나게 고급 인력이 쓰는 것 같긴 하지만, 아, 우린 또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도, 어머.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다 바꿀 수 있어요.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가면서 조금씩 프리미어랑 친해지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런 걸 하려면 옛날에 에펙으로 했었는데, 아니면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레이어 막 겹쳐가지고 막 했는데, CC가 이런 거 하는 건 아마 아이폰, iOS, 예. 애플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뭐 좀, 아니면, 아, 예, 그쵸. 파이널 컷 프로에 이런 것들이 템플릿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이제 CC에도 드디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 그래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 활용법은 뭐, 예, 각자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제가 아무리 설명해봐도 안 하면 말짱 황이니까.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요. 되죠? 여기도 돼요. 하지만 저는 모니터가 21인치랑 25인치 두 개라서 이게 작아요. 저는 이걸 하려고요. 이렇게 조정, 가난하면 안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뭔 소리야.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예, 자막 프리미어에서 자막 넣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막은 사실 뭐 약간 이쁜 디자인 폰트 하려면 포토샵에서 하시는 게 좋긴 해요. 막 예능 자막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뭐 자막이라면 대사를 친다거나 간단한 안내라든가 위치를 뭐 이동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예, 요런 프리미어에서 간단하게 자막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미어 자막 넣기 복피디였습니다.